아유. 자, 아버지. 응. 어이구, 빨리 이거 약 좀 드세요. 그래, 그래.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된 병원 좀 데려가야 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병우가. 왜? 이제 아빠 아파도 된다. 뭐라고? 아빠 이제 아파도 돼. 뭔 소리야? 아빠가 왜 아파도 돼? 형이 우리 식구 보험 8개 넣어버렸다. 뭘 넣었다고? 보험 8개 넣었어. 8개? 어어. 미쳤냐? 아니 지금 우리 형 편에 보험은 또 무슨 보험이야? 뭐라고? 무슨 보험이냐고. 무슨 보험이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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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이 된다 이 보험이랑 걱정은 우리한테 맡겨주세요. 그죠? 요 보험 형이 골고루 넣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네가 무슨 보험이냐고 물어봤잖아. 형 나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보험을 왜 들었냐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처하고자 하는 나의 굳은 의지. 아니 보험을 이렇게 든 이유가 뭐냐고. 이유가 TV에서 이순재 아저씨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렇게 누가 그랬다니까. 형,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왜? 우리가 병원을 가면 얼마나 가고 그리고 또 병원비가 나오면 얼마나 나온다 그래. 야 우리나라 평균 의료비가 20대 30만원, 30대 49만원, 40대 69만원, 50대 117만원, 65세 이상 267만원이야 현재 아버지 나이는 72세므로 357만원의 의료비가 들어가지. 참나 어디서 들은 것만 하더구 진짜. 누가 그러디? 보험 전문가 이순재 아저씨가 그랬어. 아 진짜. 왜? 그 이순재 아저씨가 하는 말이면 그게 다 맞아 그게? 왜 맞아? 맞긴 뭐가 맞아? 뭐라 그랬는데? 저 이순재가 어디 허튼 소리 한 거 봤습니까? 이런다니까 진짜. 그래서 이거 한 달에 내 애들 돈이 얼만데? 240만원. 240만원? 어어. 나 같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네가 안 들어서 형이 들었잖아. 와, 아니 뭔 소리야 지금. 왜? 형 때문에 내가 지금 막 이 머리가 아프다니까. 그래서 내가 네 실비보험도 들었다니까. 아 진짜 짜증나게 하지 말고 당장 이거 해지시켜. 알았어? 아 해지 안 돼. 해지가 왜 안 돼? 안 된다니까. 해지하라고. 왜 안 되냐고. 왜 안 되냐면 본 상품은 만기 환급형 상품으로서 중도 이전 시 해지 위약금이 적거나 없었으며 갱신 시 피보험자인 나의 보험료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형! 형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도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지? 하나도 모르겠어! 얘네들이 마지막에 보험할 때 이렇게 빨리 얘기한다니까. 해지할 때 가입할 때는 천천히 얘기하면서 해지할 때는 뭔 소린지 우리 하나도 모르겠어! 아주 그냥 말은 잘해요 말은. 그래! 형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래. 좋을 것 같다 좋을 것 같아. 아,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좋을 것 같다고! 좋 같다고? 네가 말한 좋 같다고는 구슬이나 옥다이가 굉장히 아름답고 귀하다라는 그 뜻이야? 아니면은 하지마라! 다 죽는다! 왜 아버지? 그 앞에 그 뜻만 있다 다른 뜻 없다! 아니 아름답단 뜻이다! 그 강을 건너지 마라! 어우 오늘 오신 분들 좋 같으시네. 진짜 짜증나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돈도 하나도 안 볼 거면서 자꾸 이렇게 쓸 거면은 돈만 쓸 거면 나가 그냥 빨리 나가! 아버지 나오세요. 아빠가 왜 나가 아빠가. 돈 안 쓰고 몇 년째 누워 계시잖아. 아 진짜 아빠가 왜 나가냐고. 이 보험이랑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사람이 나가라고. 영일이 형 보험 광고 찍어줘. 빨리 나와요. 아니 영일이 왜 나가. 손범수랑 엄청 나가. 무배당 그러면서. 아 진짜 뭐지. 무배당이 뭐야 도대체. 아니 무배당이 뭐야. 영일이한테 지금 왜 그래. 영일이한테 왜. 형 때문에 진짜 내 이 속이 썩는다 썩어. MRI 한번 찍어볼래. 내가 MRI를 왜 찍어. 네 보험도 놀았다니까. 아 진짜. 아 나와 그냥. 늘로와 씨. 늘로와 걸렸어. 진짜로 네 걱정만 하면 내가 죽기도 겁이 나요. 응? 네 걱정이 어디 내가 어디 편히 가겠냐? 편히 가겠어? 아휴. 아버지 뭐? 보람찬 상조 넣어놨어요. 정광열씨가 가시는 길은 편안하게 가게 해준다고 그러네요. 광열씨 에스코트 좋지? 아! 아버지 아버지